빨리 움직이려면 정신력이 강하고 집중력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옛날에는 산만하다 많이 소리 들었는데요. 테니스는 그냥 한 공만 친다고 해서 선수가 아니란 말이야. 한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폭의 그림을 그리듯이 완벽하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줘야 된다. 정작 공하고 싸우는 게임이 아니고 나 자신하고 싸우는 게임에서 절대 내가 지면 안 되는 거야. 저는 멘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이따가 할 시합을 미리 머리에서 그리는 건데요. 이따가 할 전술도 미리 짜놔서 해보는 거고요. 저는 한국에서 가장 빠른 선수 중 한 명입니다. 저는 제너레이션 패스트입니다.